현도해. 어떡하지? 오늘은 오토바이 면허를 따러 가요. 저에게 시간이 딱 3일밖에 없어가지고 그 안에 저는 모든 걸 해야 돼요. 근데 오늘은 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. 대만에서 전국여행을 하고 싶었잖아요. 부기피임들이랑 같이 떠나는 그런 여행 컨셉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피임들 꼬셨어요. 근데 저 할 수 있겠죠? 많이 걱정돼요. 여보세요? 저 지금 나가요? 지금 응시 원서 쓰고 있어요. 4시간 꺼야 돼요. 공항에서 한 번 정도 본다는 얘기입니다. 수업이 끝났어요. 이제 가고 있습니다. 저의 첫 오토바이 수업이. 이게 맞나?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 한 번 넘어졌어요. 선생님 면허 한 번에 따셨어요? 이거 한 번에 따야 가능성이 잘하는 거예요? 그 정도만? 자존감 떨어졌었는데 선생님들 저에게 자존감을 더 쏟아주셨어요. 난 오늘 내일의 컨디션을 오늘 일찍 자겠어요. 짠! 비가 너무 많이 와요. 이런 날씨에도 했는데 날씨 좋은 날은 더 잘하지 않을까? 그쵸? 지금 비가 멈췄어요. 그래서 이제 옷을 벗고 타도 될 것 같아. 확실히 어제랑 완전 180도 다른 모습이에요. 저 지금 합격률 90%. 연습하면 뭐든 다 돼요. 안 되는 건 이 세상에 없어. 오늘 아주 만족스러운 연습이었어요. 오늘은 내 마지막 승부다. 이달 저희 촬영. 7, 8일 준비됐나? 이 친구가 저와 3일간 함께한 저희 친구예요. 7, 8일. 어제 잘 탔거든요. 그래서 어제 쓴 걸 타려고 여기 가운데다가 제가 선생님 이거 제 거예요 했는데 뭔가 그 어제 루틴. 방금 전까지 저 계속 합격했거든요. 이 느낌 잊으면 안 돼요. 어떡해. 할 수 있어 이달. 시험 보는 거 찍으면 안 돼. 출발하고 종료까지는 용인을 해드릴게요. 아, 네 알겠습니다. 가... 너무 감동이에요. 잘했어. 본인이 잘한 거야. 어떡해! 어떡해! 저 합격했어요! 와, 근데 진짜 너무 떨렸어요. 피니 떨렸지 않아요? 진짜 오들오들 떨었어요. 맞아. 제가 진짜 대만에서 하고 싶고 저 눈물 나요. 감동 먹었어요. 우와. 왠지 알아요? 저희 셋이 이렇게 3일 동안 한 게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? 그 3일 동안 뭔가 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감동해. 저는 저희들의 그런 팀워크에 눈물이 나요. 저희가 이렇게 돈독했구나. 스쿠터 타고 대만 경기장 출근하는 거랑 이런 거 이제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. 그리고 공항 들어갈 때 이거 면허증 이렇게 붙이고 들어갈 생각에 너무 신나. 선생님 저희 합격했어요. 여행 잘 가요. 네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